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뭡니까? 수능 치고 있었을 때가 아닌데요. 다 아쉬웠습니다. 만점 받았어요. 그 친구 맞는 거예요. 근데 수능 만점 같진 않아. 아! 맞아! 하나, 둘, 셋. 오늘은 전현무 씨, 김지석 씨, 이장원 씨. 아싸병! 아, 요렇게 같은 팀이네. 그리고 하석진 씨, 주우세 씨, 도티 씨 한 팀인데요. 왜 이렇게 팀 나눴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30대와 40대의 대결이 아닌가. 어? 아, 형. 아,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 네, 2002년 빠른이잖아. 네, 오늘 팀을 나눈 기준은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YB 대 OB로 멤버들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히든브레인 진짜 수능 만점자를 찾아라. 이분 중에 두 분만 수능 만점자입니다. 자, 1번 분부터 좀 낱낱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형, 1번 분은 서울대를 두 번이나 입학한 수능 만점자래. 서울대 두 번이나 어떻게 입학? 어떻게 습객 같은 얘긴데요? 서울대 두 번 입학한 게 무슨 얘기예요? 서울대 두 번 입학 어떻게 했어요? 14년도에 자유전공학부로 수시로 입학을 했다가 작년에 수능을 봐서 19학번으로 의대로 다시 입학을 했습니다. 아, 과학고 출신이에요? 자, 1번은 서울과학고등학교 1학년. 거기 1학년? 장학증서. 네. 그죠? 장학증서 있고요. 가능성이 농후하죠. 자, 그럼 2번 분 갑니다. 2번 분이 약간 유력합니다. 해외 명문대 입학 후 독학으로 수능 만점이다. 아, 그럼 저 해외 명문대 어디 실례지만 어디 입학했다가 이제 토론토 대학교 심리학과에 1호학번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얼마나 다녔어요? 심리학과. 2주 다녔습니다. 2주 다니다가 왜 그만뒀죠? 뭔가 한국 대학 문화를 좀 즐기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그대로 영어로 말씀해 주세요. 큐. 와우. 와우. 이제 토론토 대학교 심리학과. 이제 토론토 대학교 심리학과. 와우밖에 못 하시나요? 와우밖에 못 하시나요? Well, I was actually raised in Toronto. 어? But then I got accepted to Toronto University for psychology, but I decided to come back to Korea in 2015. 아. 지금 어느 대학에 재학 중이죠?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 아. 아하.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 아. 아하. 날카로운 질문 해 볼게요. 기숙사 시스템의 이름 뭐라 그러죠? 레지던스? 어, 알고 있어. 자, 이번에 3번 분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단서를 보여주세요. 3번. 숫자 등급이 4등급. 4등급이라고? 126등에서? 126등이라고 하셨는데 몇 명 중에 석차가 126등이셨죠? 제가 뒤에서 2등이었어요. 127명 중에. 네. 아, 정교생이 128명이었어요? 127명. 127명이야. 큰 학교는 아니네요. 그러면 126등을 하다가 성적을 어떻게 올린 거예요? 제가 선행학습을 안 했는데 근데 주위에 선행학습 한 애들이 자습 때 자더라고요. 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좀 뭐랄까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교육을 좀 받고 싶은 욕구가 안 생겼어요, 중간에? 주말에 학원 가야 되니까 기차 하나 가지고. 어느 과목이 제일 어려웠어요? 국어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제가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책을 많이 하는데 수능 만점이다. 자, 그럼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단서 보여주세요. 민사고 출신! 오! 민사고? 우리 민사고 왔잖아! 어. 아, 그쵸. 어, 잠깐만요. 실루엣이 왔다. 실루엣이! 그 아이돌... 아! 아이돌 맞아! 아! 아이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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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치동 프린스! 대치동 프린스! 민사고! 밑에서 노래 불러봐요, 따라치나. 춤 좋아해요? 잘 출 줄 모릅니다. 제일 좋아하는 저 아이돌 그룹이 뭐예요? 방탄? 아이즈원 제일 좋아합니다. 아이즈원이요? 남자는요?
남자는 딱히 관심이 없어요. 방탄소년단 좋아하지 않아요? 네, 알기는 아는데. 4번 분 방송 봤죠? 민석호 방송 어땠어요? 그 수능 치고 있어가지고 그때 수능 치고 있었을 때가 아닌데요. 자, 잠깐만요. 소름 돋는 거. 희문중학교야. 대치동.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누군지 알았습니다. 4번 분 민기쿠 요즘 뭐 어떻게 지내요? 민기쿠 제 후배라서 잘 모르겠어요. 민기쿠한테 영상 편지 하나 쓰세요. 민기쿠 사랑해. 오. 이제 더 이상 뭐 못 물어보죠, 이분들한테. 아니, 4번은 시간이 남았어요. 안 물어봐요? 아니, 누군지 아는데 왜 물어봐요? 지금 울기 그래? 직전이에요. 끝났다. 말렸다. 하나, 둘, 셋. 3번. 하나, 둘, 셋. 1번. 여러분, 1번, 3번이 지금 선택이 됐는데 네. 3번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비팀의 선택. 3번 분은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 벌써 나온다. 만점이다. 만점이다. 이게 만점이네요. 만점이에요. 만점 썼어. 아, 이래서 블라인드 했구나.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이번에 2020 2020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김해 외국어 고등학교 재학 중인 송영준이라고 합니다. 이야, 김해 외국어 뭐래. 맞구나. 아, 근데 진짜예요? 126등에서 네, 대치고사에서 126등 해가지고 네, 그랬었습니다. 진짜 사교육 한 번도 안 받고? 네, 학원 과외는 한 번도 안 받았었고 인터넷 강의는 고3 때 잠깐. 근데 진짜로 그 자는 친구들이 보기가 싫어서 동기부여가 그 친구들한테 지는 게 싫어서 그게 약간 너무 거짓말 같았거든, 사실. 그러니까 너무 드라마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학교 들어와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습 별로 안 하는 애들한테 지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선행학습했다고 학교 수업 등한시하는 친구들이 우리나라 공교육이 희망이네. 아, 진짜로. 실제로 보여준 거죠. 성공 사례예요, 성공 사례. 자, 이쪽으로 예, 환영합니다. 예. 자, 그러면 YB의 선택 1번 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시크한 태도로 인터뷰에 응했던 1번 분. 정말 당황을 해서인지 아니면 본인을 감추기 위한 연막이었는지 1번 분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진짜 히든싱어 보는 것 같죠? 와! 우리 팀! 나오신다. 되게 너무 훈남이 쉽구나. 19년도 수능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뭡니까? 다 쉬웠습니다. 원래 포기가 그렇게 빠른가요? 예. 근데 이분이 만점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렇죠. 이분의 소개를 들어보면 답이 나오겠죠. 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아니라고? 죄송하다고? 저는 2019학년도 수학능력 능력시험 만점자 이제. 와! 진짜! 진짜 깜짝 놀라고! 왜 밀당을 하는 거야? 방금 보고 왔죠, 저희? 방금. 와! 야! 아, 잠깐만. 서울대 두 번은 진짜예요? 예, 맞습니다. 우와. 와. 자, 그 스토리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14년도에 들어갔고. 네, 14년도에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로 입학을 했다가 예. 수능을 다시 봐가지고 작년에 의대로 다시 입학을 하게 됐어요. 아, 의대를 가기 위해 다시 시험을? 네. 죄송한데 형, 그 승효 행성 가는 막차 때문에. 아,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진영 씨 YB팀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웰컴! 아, 너무 궁금해, 4번. 너무 궁금해. 승효야! 저기 봤거든요? 왜? 네.
봤거든요. 네. 모르고 있어요. 그럼.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개합니다. 우리 4번 분. 다시 이름을 외쳐볼까요? 승유야! 나와! 승유야! 나와! 승유야! 나와! 공감이 있는데 사실. 아, 아니,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고? 누가... 아 맞네, 맞잖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머리 이렇게 가. 맞잖아. 대치동 프린스. 아. 학교에서 그리고... 인기 엄청 많아졌죠? 네, 아니 원래. 원래. 아, 원래 많았다. 별차이없구나. 오, 올해 고3인 거잖아요, 그죠? 네. 목표하는 뭐 대학과 과가 있다면? 그냥 가고 싶은 데는 MIT 대학을 가고 싶은데. 아하. 네. 뭐, 아이비리그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와우. 네, 그래서 오늘 프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수능 만점자 대단하신 분들 두 분 기운 좀 좋은 기운 받고 가려고. 네, 방송용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고수. 멘트가 되게 바뀌었는데. 교육받은 멘트. 자, 우리 승혁은 먼 길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고. 네, 땡큐.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요? 아, 수능 문제잖아. 아, 언어 영역. 언어 영역이잖아. 지금 그 무슨 보험 약관 같은데요? 4년 전 산업 스파이 혐의로 체포돼 수감 중이던 이두근이 교도소 독방 안에서 독약에 중독돼 사망했다. 이두근이 중독된 독약은 아주 소량을 먹어도 즉시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것이었다. 이두근은 죽기 직전 오징어를 먹고 있었는데 그의 입과 위에서는 독 성분이 검출됐지만 오징어와 손에서는 독약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이두근이 갖고 있는 다른 식품이나 그릇, 치약, 칫솔 등에서도 독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시체를 발견한 교도관에 의하면 이두근은 어제 저녁부터 죽기 직전까지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 용의자는 다음과 같다. 이 중 범인은 누구이며 이두근을 어떻게 죽인 것일까? 1번, 급식소 배식원. 이두근 때문에 다니던 회사가 망해 정리해고됐으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다. 사건 당일 점심 배식을 담당했다. 2번, 3년 전 이두근의 충치 치료를 담당했던 치과 의사. 이두근이 박성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기밀을 빼내 경쟁 회사에 넘긴 탓에 회사가 망했다. 3번, 교도소 소장. 교도소의 최고 권력자. 이두근의 형량에 매우 불만이 많은 사람이다. 일주일 전 이두근이 잘못도 없이 독방에 갇힌 것도 교도소장의 명령 때문이었다. 4번 유준호. 이두근과 같은 방을 쓰던 재소자. 보름 전 이두근과 함께 구매한 오징어 분배를 놓고 크게 몸싸움을 벌이다 이두근의 코를 가격해 큰 부상을 입혔다. 야. 그래? 뭐? 어? 정답. 뭐? 어? 해도 돼요? 네. 어? 뭐야? 아니 지금 난 그러니까. 검증. 아니 잠깐만. 왜? 검증 말고. 힌트를 줘버릴 수도 있다고요 상대한테. 어제 저녁부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4년 전 당했고. 4년 전 당한 거. 신경 쓰지 마요. 저것만 봐요. 흔들리지 마요. 아 이런 거군요. 네. 흔들리지 마. 정답은 2번 박성춘? 준? 박성준. 네, 인 것 같은데. 왜죠? 4년 전에 산업 스파이 일을 해서 자신의 아버지의 회사의 모든 걸 뺏긴 거잖아요. 그 3년 전에 충치 치료를 했고 그럼 분명히 그 1년 사이에 원한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충치 치료를 할 때 이빨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치아를 떼우면서 소량의 독약을 묻혀 놓은 거죠. 그다음에 충치를 떼어 버려요.
그러면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허접한 재료로 때운 충치가 언젠가는 닳아 없어질 거고 닳아 없어지면은 독약이 나올 거고 독약이 나오면 손이나 뭐 오징어나 자기가 언제 먹었는지는 상관없는 그 음식에는 독약이 검출되지 않겠지만은 오징어니까. 언젠가는 죽을 거죠. 그래서 오징어가 중요한 게 아닌 거고 어제 저녁이 중요한 게 아닌 거고 죽기 직전까지 누구도 만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맞을까요? 정답? 정답! 뭐? 어? 와 맞을까요? 와우 다른 네. 생각 못하겠어. 정답이다. 와! 대박. 와. 아니 이거 유출됐어? 아니 저 친구 이거 유명한 문제인가? 주어진 내용을 분석하고 유추해서 논리적으로 입증을 하는 추리 분석 영역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그 취지를 제대로 이행을 했네요. 아 근데 진짜 대박이다. 와.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공개하겠습니다. 한자 공부라도 우재가 석진이에게 다음 같은 문제를 냈다. 다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뭐야? 풀화, 날일, 입구, 옥구. 너무 힘들어요? 아니, 할만한데 네. 힘드네요. 이 사회예요. 어렵네요. 저도 아직 어른이 되는 건 멀었나 봐요. 멀었죠. 네. 집 밖에서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집에 가기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이걸 잘하면 집에 갈 수 있겠다 생각이. 푸셨어요? 왔어요? 풀었어? 진짜? 와 진짜 빠르다 석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풀었어? 뭐지? 허허 가는 것만 하는 거야? 그리고 요즘에 상태 안 좋은 하석진은 제외했을 거예요. 아, 네. 얼마 전에 같은 팀 했는데 너무 풀더라고. 근데 왜 이미지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숫자는 뭐였냐면은 획수. 획수. 아. 첫 번째, 두 번째 획을 지워볼게요. 시옷. 와. 그다음에 날 일자에 두 번째 네 번째를 지워볼게요. 야, 이제 빨리 알았다 저거.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번째를 지워보고 시옷 아 기억 오 아가 돼서 사 과가 돼서 사과 사과를 알려줬습니다. 야. 석진이 형 문제 풀었다. 박수. 와, 다 난리 났다. 석진이 형 문제 풀었다. 우리 형이다. 아니 이거 어떻게 접근한 거예요? 어 핵순가 지우고 지우고 하다 보니까 어 시옷 아가 보이는 거야.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어 그러면은. 사과할 때 오화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사과라고 맞췄습니다. 아 요새 내가 부진해. 큰일 넌 났어. 언제 될 거야? 나 아직 이 강원이 아 진짜 강원이를 나랑 붙여줘요 제발. 그 혼자서는 잘 못하겠나 봐.